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고려인 3세가 지역 의료진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얻은 고려인 엘리나 씨의 사연을 고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26살 박 엘리나 씨.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들이 모두 심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소견이었기 때문입니다. Сначала болела голова, то есть объем головы. Потом сейчас закрыли его, ничего не болит, все.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심박 중격 결손으로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한국에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직장도 없을 뿐더러 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감당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지역의 한 종합병원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퇴부에 있는 대퇴정맥을 통해서 큰 도관을 심장에 위치시키고 나서 기구를 좌심방과 우심방 쪽에서 막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가슴을 여는 대수술 대신 기구를 넣어 구멍을 막는 시술로 박 씨는 이틀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Вообще уже семья, дети. 고국의 한 병원이 내민 따뜻한 손길로 새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